수학의 답,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서술형 유형입니다. 자, 함께 문제를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 플러스 2 빼기 1이 3보다 크고 5 이하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론은 뭐예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의 범위를 구해라 이 얘기겠죠. 아,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갈 거야? X의 범위, 뭐보다 크고 작은지, 예, 그걸 구해야 거기에 속해 있는 자연수 X를 직접 구해서 그개수를셀수 있다. 즉,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X는 어떻다로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서술해야 될 과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속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연속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X만 남기는 과정을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자, 이 상태에서 결국 요 안에 있는 x만 남길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없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 1씩 다 똑같이 더해야 된다. 1 더하면 4가 되겠고, 1 더해서 없어지니까 루트 2 뭐만 남아요? x 플러스 2만 남는다. 자, 1 더했으니까 뭐가 된다? 6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가 없는, 자연수가 있고, 루트가 있는 식이 있어요. 이걸 비교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갈수 있어요. 똑같은 수체기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이 있죠? 제곱해서, 이렇게. 제곱하면 x 플러스 2 되겠죠? 이쪽은 66에 36.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죠? 똑같이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죠? 자, 루트, 4라는 건 루트 얼마가 됩니까? 루트 16이 4죠. 그 다음에, 가운데 x 플러스 이고 자 6은 루트 얼마예요 6의 제곱인 36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수체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고서 보면 똑같이 루트를 씌워놓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수체계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유리수고 무리수긴 하니까 현재 상태에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근호를 씌워서 비교해 봤기 때문에 결국 근호 안만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 각 항에서 우리가 각 변에서 2를 다 똑같이 빼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4가 될 테고 여기는 x가 될 테고 2를 뺐으니까 3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제 x의 범위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이었고 따라서 자연수 x의 개수는 마지막 단계죠. x의 개수를 써 주면 되는 건데. 자, 요 범위에서 x는 결국 뭐부터냐면 14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1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겁니까? 34는 포함하니까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수를 써줄때 어떻게 했죠? 마지막 값에서 처음 값을 빼 주면 개수인가요? 아니죠. 빼준 것에다 1을 더해야 되니까 결국 개수는 34에서 15를 뺀 다음에 1을 더한 것이 개수다. 결국 35 빼기 15니까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근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있을 때에는 근호를 없애는 과정 어떻게 갔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 x 가 들어있는 부분만 남긴 후 각변을 제곱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루트를 씌워서 루트 안을 비교한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